샬롬, 반갑습니다. 인재송입니다. 오늘 학교 전도도 잘하고 왔습니다. 영상은 못 남겼습니다. 이제부터 못 찍게 하셔서 못 남겼지만, 집에 와서 저는 우엉을 어제 데쳐놓고 가서 마르고 있어서 이렇게 간장이랑 멸치 액젓, 다진 마늘, 통깨, 또 참치액을 먼저 뿌렸습니다. 참치액 뿌리고 멸치 액젓, 진간장으로 색깔 내고 이렇게 고춧가루도 넣고 맛있게 무쳤습니다. 참기름 좋아하시면 참기름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지금 통깨로 대신했습니다. 맛있게 짭짤하게 밑반찬으로 하려고 우엉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인재송이 당뇨 전 단계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막내 은호도 많이 좋아해서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육포인데 어제 곽장로가 직장분이 챙겨주신 육포를 가지고 와서 육포 먹어라 하고 퇴근해 와서 육포 먹어라 하고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인재송이 아침에 먹고 있느냐 고지혈증약 인데 로스제스라고 합니다. 매일 하나씩 먹는데 너무 작아서 먹는 걸 자꾸 까먹고 있는데 잘 먹고 또 7월에 피검사도 한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능 권사님께서 많이 걸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요즘 제가 안 걸어서 감기도 들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걸으라 그러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용우가 감기가 오려고 하면 이렇게 비타민을 하나 먹으면 용우가 좋다고 해서 어제 비타민도 먹고 오늘도 다녀와서 학교 전도 다녀와서 비타민도 먹으면서 지사님들께도 하나씩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맛있는 비타민도 잘 먹을게요. 인지식 때 장로님 권사님께 선물로 받은 비타민 잘 먹겠습니다. 네, 망고를 이렇게 예쁘게 잘랐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고 이렇게 예쁘게 잘랐습니다. 한 조각씩 떼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갈비뼈 부분 피해서 잘라서 두 조각으로 잘라서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하면 먹기가 좋다고 하네요. 이거는 자르다가 잘못 잘랐는 거고, 네, 마지막 이렇게 심이 있는 부분은 들고 갈비처럼 뜯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네, 어제 먹고 남긴 삼겹살 잘 먹을게요. 오늘 왜? 아, 왜 망고를 안 아, 줘? 망고 왜안 주냐고 하네요. 네, 망고 잘 먹어라. 이거 현우랑 같이 먹어라. 그심 있는 부분은 갈비처럼 이렇게 들고 먹으면 되는데 현우가 망고 기다리다가 왜 망고 안 주냐면서 가져갑니다. 잘 먹고 수수 건강하게 잘 자라기가 예 박정노가 사온 갈비 삼겹살인데 1633g이면 한 세금 좀 못되게 샀네요. 세금 못되게 사서 4만원 돈 주고 새로 생긴 정육점에서 사온 것 같습니다. 도매업 하던 곳인데 소매로도 요즘 장사하고 계셔서 새롭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집 앞인데 시장에서 잘 사먹고 있습니다. 네, 4만원에 삼겹살 사서 남은 건데 현우는 구워주면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김치 냉장고에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네, 우엉무침에 들어간 거는 이렇게 간 마늘, 제주도 마늘을 빻아서 넣었습니다. 네, 또 준비한 건 아직 못 끓였는데, 이렇게 미역을 불렸다가 또 김치 냉장고에서 조금 얼었던 건데, 이제 씻어서 끓여 먹으려고 이래 씻었습니다. 네, 미역국 끓여서
이렇게 제가 만든 새알심인데, 쑥새알심인데, 이거 넣고, 어머님께서 가루 주셔서 제가 입반죽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부엌국에 넣을 거는 황태, 용대리 황태입니다. 용대리 황태를 4개를 11,000원에 샀는데, 사물에 샀네요. 지금 여울이니까 이걸 한 개를 물에 불렸다가 찢어서 같이 황태 북엇국 끓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약초물 끓이다가 넘쳤는데 형제님들께 좋은 야간문 차입니다. 야간문인데 혈압에 좋은 이게 뭐죠? 환삼덩굴, 항산덩굴이랑 섞어서 이렇게 차로 끓였습니다. 따로 먹기에는 잘안 돼서 미역국에 또 넣을까 하고 어제 두부전골에 한삼 야간문차를 끓인 걸 넣고는 맛있다고 해서 또이 차를 끓인 물로 육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약초물을 예, 좋은 약초물을 따로 먹기보다 또 국을 끓일 때 육수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망고가 용호가 취소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태국에서 온 망고입니다. 저 이렇게 망고가 크게 왔는데 5kg짜리 망고라고 합니다. 용가 이걸 취소하고 4kg를 시켰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와서 5개씩 10개가 왔네요. 태국에서 포코리아라고 해서 저희 집으로 바로 왔습니다. 네, 맛있는 망고가 와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전두환 집사님, 권사님들과도 나눠 먹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 오니까 생각나네요. 항상 바쁘게 찬양 방송하다가 전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스폰에서 방송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밖에 푸른 나무가 울창한데, 밖에 푸른 나무처럼 모든 분들께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경도 아직 못 찾고, 또 내일은 부부 모임으로 한국 기독, 대구 기독 실업회 또 부부 모임이 책으로 또 책도 공부하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혜비는 몰랐는데 카톡에 벌써 단톡방이 만들어졌는데 저도 초대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혜비도 5만 원씩 내라고 하고 혜비도 부담이 되고 안 하고 싶은데 곽장로는 그곳에 또 후보 모임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모임 있다고 하는데 잘 다녀올게요. 오늘 안경도 여기 보이는데 안경테가 부러져서 제가 이 안경이 좋아서 뿔테 안경이 가벼워서 오초본드로 이렇게 붙였는데 본드를 잘못 칠하다가 이렇게 안경알까지 본드가 칠해져서 지금 보는 데가 좀 불편한데 권사님들이 다시 맞춰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알뜰하게 한다고 이런 안경테도 본드로 붙여서 안경테도 사용하고 안 버리고 있습니다. 네, 잃어버린 안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찾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아픈데도 전도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도 영상은 못 올리지만 가끔 집에서 반찬하는 영상 올릴게요. 네, 목소리도 아직 편해서
목소리도 예쁜 목소리 되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봄날 지내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지내세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샬롬.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샬롬.